2018년 세계인의 귀를 호강시켜준 수많은 곡이 발표됐는데요. 미국에서 데뷔한 엑소 멤버 레이의 앨범 나마나나가 단연 화제입니다. 이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21위에 올라가면서 중국 가수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올 한 해 중국 음악계의 발전이 눈에 띄는데요. 쉽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음악 사용자가 6억 7천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시장의 규모도 1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커졌다고 합니다. 시장이 커진 만큼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2018년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가수는 누굽니까? 올 한 해 가장 큰 활약을 보인 중국 가수는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4위는 남자 아이돌에게 밀리지 않는 여자 아이돌의 자존심, SNH48입니다. 최근 상위권 16명의 멤버가 참여한 21번째 미니 앨범 마녀의 시가 신비한 컨셉으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2018년 중국에서 가장 핫한 그룹은 누구인지 계속해서 확인해보시죠. 3위는 창조 101에서 배출한 11명의 소녀죠. 로켓걸스입니다. 데뷔곡 로켓걸스 이후 발표한 미니 앨범도 음악방송과 음악차트에서 굉장한 인기였는데요. 특히 영화 OST인 칼로리는 각종 패러디 영상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화제였다고 합니다. 자, 2위는 올해 데뷔 5주년을 맞은 TFBOYS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국 스타 2위에 뽑힐 정도로 어엿한 중견 그룹이 된 TFBOYS. 10년, 20년 장수하는 그룹이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차지한 대세 그룹은 과연 누구일까요? 1위는 요즘 가장 핫한 아이돌 9%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데뷔를 확정 지은 것과는 달리 11월이 돼서야 첫 앨범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18개월 동안만 활동하는 9%가 팬들을 위해서라도 많은 앨범을 내면 좋을 것 같네요. 데뷔와 동시에 중국 연예계를 휩쓴 9%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